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, 이걸 어떻게 하다 보니까 팟캐스트를 한번 해보려고. 저는 수경 선생님입니다. 수경 화실이라는 취미미술 전문 화실의 대표예요. 네. 네. 이 코너는 그림에 대한 질문들을 좀 풀어주는 코너로 마련이 되었습니다. 네. 강좌로 하기 힘든 거. 제가 영상 강좌도 하고 있어요. 유튜브에서. 영상 강좌로 보여드리기 힘든 거, 얘기가 좀 길어지는 거는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찾아뵈려고 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오늘 초대 손님으로 두 분을 오셨는데, 저기 그렇습니다. 인사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는 수경화실을 한 2년 좀 넘게 다니고 있는 허브꾼. 붓이라고 하죠. 아, 저는 수경화실에 4년째 다니고 있는 노피디입니다. 네, 노피디. 노피디는 영상을 또 편집해주고 계시는 분이시죠. 네, 그럼 질문해 주시죠. 입시 미술 스타일이라는 게 무엇인가라는 건데, 보통 입시 미술 같다 이런 표현을 종종 접하게 되는데, 긍정적인 의미로 쓰진 않는 것 같아요. 입시 미술 스타일이라는 게 정확하게 뭔가 알아야지 나쁜 거라면 피할 수 있고, 입시 미술이 뭐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, 저는. 그림을 잘 배웠다면 입시 미술도 그렇게 나쁜 것 같진 않아요, 저는. 다만, 이제 같은 걸 오래 그리기 때문에 좀 외워서 그리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. 아직도 석고상 보는 학교가 있는지 내가 모르겠는데, 석고를 그리거나 아니면 정물 소묘를 하는데, 이제 내가 목표로 하는 학교가 있다면 그 학교에서 나오는 주제?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. 외울 정도로. 그래서 그게 나쁜 것이지, 그 그림을 그리는 행위 자체는 나쁜 거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. 근데 그게 또 시간 제한이 있어요. 그래서 그 시간 안에 그리려면 그 모든 그 프로세스에 맞게 그림을 그려야 돼요. 그래서 그 훈련을 하다 보니까 이제 외워서 그리게 되는 폐해가 있는데 그게 나쁜 것 같아요. 저는 그렇게 나쁘다고 보는 입장은 또 아니라서. 그래서 또 형태, 양감, 질감, 세 가지 기본기를 가장 중요시하거든요. 요 상태에서 또 구도가 또 중요하거든요. 수채화나 동양화 뭐 이런 회화 전공하시는 분들은 구도까지도 이제 보게 되기 때문에 그게 입시 미술이에요. 그러면 대학들의 교수님들이 학생을 뽑을 때 그럼 이 학생이 뭔가 미술적인 감각이 있느냐 보는 게 아니고 테크닉이 있느냐, 기술이 있느냐 이런 거를 잘 그리느냐 안 그리냐만 보는 거예요.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사실적으로 그리는 거를 중요시하는 것 같아요. 테크닉이죠, 말하자면. 눈에 띄게 어떻게 구성하느냐 뭐 하는 방법, 조형적이라고 하거든요, 그거를. 조형미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두 가지를 보게 되는 것 같아요. 근데 입시에 성공한 합격작 같은 거를 좀 봤거든요. 근데 보니까 막 형태나 구도나 이런 게 되게 좋은 거는 느껴지긴데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건 없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사실적으로 그리는 기술이라면은 컴퓨터로도 가능하고 사진을 찍는다던가 하면은 훨씬 더 사실 정확하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사실 구현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연장이라고 보면 돼요. 내가 사실을 구현하는 능력이 있어요, 내가 나한테. 그러면 사실을 구현할 수 없는 애랑 사실을 구현하는 애는 표현 방법이 일단 선택지가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. 좋은 도구, 붓이나 연필 같은 거예요. 물감 같은 것도 왜 우리가 그림 그릴 때 둘리 물감으로 그림 그리면 탁하게 나오잖아요. 수채화할 때. 아, 둘리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. 아, 그러니까 어린이용을 쓰면, 티티퍼스 이런 거, 그런 거 하면 그런 거보다 이제 까렌다시 오일 파스텔 이런 거 쓰고 좋은 거 쓰잖아요. 좋은 연장을 가지고 또 그림을 그리게 되면 더 색도 예쁘게 나오고 하는 것처럼 이제 그런 사실 구현 능력을 가지면 뭔가를 표현할 수가 있겠죠. 편하게. 네, 이제 또 그런 능력은 금방 얻어지지가 않아요. 훈련이 되게 되어 있어야 되고 이제 또 예술은 또 감수성의 표현이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기술적인 거를 또 감수성으로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. 사람의 이제 신체를 통해서 그 느낌이 나오는 거죠. 예. 테크닉이라는 거는 사람의 감정과 만났을 때또 이렇게 다르게 발현이 되는 거예요.
나 자신의 필터로 걸러주기도 하고 나의 느낌으로서 또 생략도 하기도 하고 자기가 인상적으로 본 부분에 대해서 더 과감하게 그리기도 하고 하잖아요. 근데 이런 사실 구현이 되면 보편성을 갖기가 쉽기 때문이에요. 이게 사실적으로 그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자기의 생각을 이제 그림으로서 표현할 때 사람들이 이제 더 많이 공감할 수 있다는 얘기죠. 같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라는 거죠. 네. 이를테면 낙엽이 이렇게 착 떨어지는 걸 우리가 보면서 막 너무 멋있어 막 이러면서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본 나의 시선으로 그 낙엽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제 그게 낙엽이라는 거를 사람들이 공감을 하면서 보면 조금 더 느끼기가 쉽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물론 추상화로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적으로 그릴 줄 알아야 사실적이지 않게 그릴 수도 있는 것 같아요. 네, 그쵸. 사람 얼굴을 그리는데 찌그러지게 그렸어요. 뭐 일부러 그랬다고 생각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밖에는 못 그리는 거잖아요, 그 사람은. 못 그려서 형태가 찌그러진 거랑 내가 의도해서 감정 표현하기 위해서 찌그러지게 그린 거랑 다르다, 이 말씀. 맞아요. 어떻게 이렇게 잘 정리하지? 역시 정리충이에요, 저분은. 그렇습니다. 네. 뭐 질문이 괜찮은 것 같아요. 네. 재밌었어요. 한마디씩 또 돌아가면서 전 아까 나왔던 표현인데 필터라고 하는 표현이 있었는데 그 표현이 되게 맞는 것 같아요. 어떤 내가 그림을 그릴 때 채를 짠다고 해야 되나? 네. 채를 짜는데 나는 여긴 엉성하게 하고 여기는 촘촘하게 짜고 싶은데 촘촘하게 짜는 법을 모르면은 그거에 내 마음대로 조절이 안 되는 거니까. 오, 되게 괜찮아. 철학적인 표현. 채를 짜는 방법을 배운다? 내가 표현하고 싶은 거 잘 하려면 아, 더 연습하고 내 기술, 사실 구현을 좀 더 연습해야겠다. 저는 오히려 좀 반대예요. 그러면 똑같이 그리려고 너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, 저도. 근데 똑같이 그리는 거에 함몰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.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. 자기가 필요할 정도로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요. 너무 그거를 잘하게 되면 그것만 쓰려고 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물론 어느 정도는 잘해야 돼요. 못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근데 자기가 자기 감정을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하시면 된다는 거죠. 뭔가 자기가 원하는 만큼 안 된다고 생각할 때 또 연마하면 되는 것 같아요. 네. 사실 그 기술은 재능이 아니기 때문에 기술은 하면 돼요. 배우면 됩니다. 기술은. 화실에서 배우면 됩니다. 화실로 오세요. 네네. 오세요. 아니긴 뭐가 아니야. 네. 네.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.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찾아뵙겠습니다. 와우.